안녕하세요. 방수자전거팀의 김원섭입니다. 여러분들 내공을 코너 쪽으로 보내고자 할 때 어떤 시스템을 제일 많이 사용할까요? 하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무회전으로 입사 반사각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너 쪽으로 쉽게 보낼 수가 있죠. 출발은 절반만 치면 돼요. 근데 장 쿠션에서 출발할 땐 그게 쉽게 됩니다. 근데 당 쿠션에서 출발할 때는 정확한 하프 라인을 찾기조차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로 보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당 쿠션 출발해서 내공을 코너로 쉽게 보내는 그런 방법을 레슨해 드릴 겁니다. 저랑 같이 그럼 1득점 하러 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배치는 딱히 없어요. 근데 먼저 하프 시스템이 어떤 건지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링크도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좋고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공을 코너로 보내면 지금 1, 2적구를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내공의 출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이 포인트의 절반 2.5포인트를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똑같은 입사 반사로 인해서 코너 쪽으로 가게 돼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코너 쪽으로 들어가면서 쉽게 내공을 코너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공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프 라인을 찾아야 되겠죠? 5에 있으면 2.5, 6에 있으면 3을 겨냥해야 됩니다. 지금 내공이 걸려 있어요. 6포인트에서 3포인트를 향해 치면 무회전일 때 코너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코너 쪽으로 들어가고 1, 2적구를 맞출 수가 있죠. 너무나 쉬워요. 출발은 절반만 치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한 여덟 번째 포인트, 여기 코너 점 있죠.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네 번째 포인트로 겨냥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프입니다. 무회전으로 쳤을 때 내공은 입사 반사의 원리로 코너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과 같이 내공이 위치했을 때가 문제예요. 지금 단 쿠션에서 출발하죠. 장 쿠션에서 출발할 때는 내공의 출발 위치가 명확하고 그 절반을 찾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뭐 점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점을 예상하고 뭐 무회전으로 하프를 찾기에도 너무나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을 가져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뭔가 기준을 갖고 치는 겁니다. 보세요. 내공을 코너 쪽으로 자연스럽게 잘 보냈죠. 자, 이렇게 긴각 출발인 단쿠션 출발에서는 무회전 하프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라인 자체를 암기하고 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의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볼퍼스트에서 저희가 이 방법을 레슨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뱅크샷 볼퍼스트를 다 정리해서 완벽하게 레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뭔가 조건은 있겠죠. 이런 조건일 때 오늘의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조건은 매우 간단해요. 우리가 장 쿠션 쪽에서 내공이 출발할 때는 하프 라인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었고 무회전으로 쉽게 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단 쿠션에서 지금 보시면 단 쿠션 내공이 단 쿠션 출발이죠. 긴각에서 출발할 때가 오늘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퍼스트에 이용된다면 옆돌리기나 뒤돌리기가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일적구가 이 안에 위치될 때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단 쿠션 출발일 때도 뭐 하프 지점을 찾아서 무회전으로 치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45도 라인만 찾아서 치면 될 거예요. 45도 라인 찾기 쉽죠. 근데 무작정 모든 지점의 45도가 다 코너로 갈 수는 없겠죠. 지점마다 회전이라는 게 조금 바뀔 건데 그 회전도 너무나 간단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45도 라인 찾는 거 어렵지 않죠.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5도 라인은 1:1 비율의 삼각형 하나씩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가 4칸 왔으니까 저쪽도 4칸 가서 이런 라인이 45도 라인이 됩니다. 3칸 오면 3칸, 요것도 45도 라인. 2칸에서는 또 2칸 가면 요게 45도 라인이 되겠죠. 한 칸에 한 칸, 요것도 45도 라인이 됩니다. 요 점과 점을 그냥 이어주시면 그게 다 45도 라인이에요. 근데 45도 라인을 무회전으로 우리가 친다고 코너 쪽으로 다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못 가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요쪽 코너 라인의 45도 라인은 지금 우리가 아까 하프 시스템 라인 했었죠. 여덟 번째 포인트에서 네 번째 포인트를 무회전으로 치는 하프 라인과 거의 라인이 겹치죠. 거의 라인이 겹치기 때문에 요 구간은 무회전으로 쳐도 우리가 코너 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범위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원포인트 쪽으로 왔다. 뭐 한 이런 범위가 되겠죠. 이 원포인트 근처다. 요런 때는 원팁 회전으로 45도 라인으로 보내면 또
코너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무회전. 한 칸 안 쓰니까 원팁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서 출발할 때 어떤 이런 범위가 되겠죠. 이때는 투팁 회전을 주면 됩니다. 무회전, 원팁, 투팁. 뭔가 규칙성이 있죠. 그럼 여기 세 번째 45도 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범위에서 내공이 출발한다. 그럼 3팁 회전을 주고 45도로 치면 내공을 코너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배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은 원팁 구간에 내공이 걸려있죠. 원팁 회전으로 45도만 찾아서 보낸다면 내공을 코너 쪽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코너 쪽으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배치는 내공이 지금 어디에 걸려있죠? 투팁 구간에 걸려있죠. 45도 라인을 찾고 투팁 회전으로 치게 되면 코너 쪽으로 잘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면 신기하게 코너 쪽으로 가죠. 자, 지금은 마지막 3팁 구간이죠. 3팁 구간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원 쿠션 간의 거리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옆단 3팁을 주고 너무 세게 콕 찍어버리면은 내공이 쉽게 짧게 갈 수가 있어요. 적당한 힘 배합을 찾으셔야 됩니다. 연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코너 쪽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요 힘 배합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점과 점의 라인에 정확하게 걸리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가까운 라인을 찾아보면 이 라인이 가깝죠. 여기서 그냥 가볍게 공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됩니다. 45도 라인 찾았어요. 이 구간은 지금 원팁 구간에 거의 걸려 있죠. 원팁 구간에 가까워요. 그럼 원팁 회전으로 치면 거의 코너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45도 라인 찾았고 회전도 정해졌어요. 이렇게 쳐주면 내공을 코너 쪽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준이 정말 간단하죠. 뭐 무회전으로 복잡하게 하프 라인을 막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45도 라인을 찾고 그 라인에 맞는 회전만 찾으면 돼요. 회전도 그냥 코너에서부터 한 칸당 팁 하나씩 늘어났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면 더욱 좋겠죠. 코너로 가는 기준에서 회전 하나를 늘리면 코너에서부터 반 칸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코너로 오면 안 되고 반 칸 정도 길어져야 득점이 되는 상황이니까 회전 하나를 늘리면 되겠죠. 그런데 내공이 지금 좀 긴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반 칸 늘어난다 이런 느낌보다는 반 칸보다는 조금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지금 일리적구를 맞출 수가 있겠죠. 지금 상황은 그냥 회전 하나만 늘려주면 돼요. 그럼 지금 내공은 무회전 라인이기 때문에 45도의 원팁 회전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착을 하고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배치는 한 칸 길게 떨어져야 됩니다. 반 칸에 회전 하나씩이니까 회전 두 개를 늘려야 되겠죠. 투팁 회전으로 쳐볼게요. 이렇게 치게 되면 정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너무나 간단하게 응용이 되겠죠. 한 칸 반 길어져야 되니까 반 칸에 하나씩 3팁 회전으로 추가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쉽게 맞춰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내공은 45도 라인에 원팁을 쳐야 코너로 갑니다. 근데 반 칸 정도 길게 가야 돼요. 그럼 투팁으로 쳐야 됩니다. 이렇게 쳐주면 이제 맞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딱 봐도 알겠죠? 회전을 두 개 늘려줘야 됩니다. 기준 회전이 원팁이니까 두 개 늘려주니까 3팁 회전으로 쳐야 됩니다. 자, 보세요. 너무나 쉽게 맞춰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배치는 코너가 가는 게 2팁 회전이죠. 반 칸 정도 길어져야 되니까 3팁을 주고 치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응용이에요. 자, 이렇게 치면 쉽게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라인은 3팁 라인이에요. 근데 내공을 조금 길게 보내야 됩니다. 아, 회전을 더 늘리기에는 조금 힘들죠. 근데 최대한 본인이 줄 수 있는 회전을 다 준 상태에서 최대한 느리게 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원쿠션에서 충분히 회전이 먹을 수 있게 쳐줘야 돼요. 그럼 반 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길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리게 쳐주면 보세요. 쭉 회전 먹고 내려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맞춰낼 수가 있어요. 자, 기준이 정말 간단하죠. 이 기준을 가지고 뭐 1적구와 2적구가 거리가 먼 볼퍼스트의 경우 옆돌리기, 뭐 뒤돌리기, 더블 쿠션 같은 거 있겠죠. 그런 거에 적용을 우리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배치를 보세요. 1적과 2적과의 거리가 멀죠. 감각적으로 뭐 원쿠션을 정해서 치다 보면 조금 실패하는 확률이 있습니다. 내 공은 지금 코너로 가서 돌기만 하면 득점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때 적용하면 좋아요. 공에 맞는 면 옆에서 이렇게 45도를 찾습니다. 45도를 찾았더니 지금 원팁 구간에 걸려있죠. 원팁 구간에 45도 라인으로 1적구를 맞추고 분리만 시켜주면 코너 쪽으로 잘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볍게 원팁 회전으로 분리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쳐주면 내 공이 자연스럽게 코너 쪽으로 들어가게 됨을 볼 수가 있죠. 자, 뱅크샷의 기준을 볼포스트에 적용할 때는 많은 두께가 필요하다, 50% 이상의 두께가 필요하는 상황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쿠션 향할 때 내공이 좀 변질될 수도 있고 회전이 좀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의 편안한 두께로 원쿠션으로 향할 수 있을 때 뱅크샷의 기준을 적용시키면 돼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죠. 공에 맞는 면에서 45도 라인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투팁 구간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라인으로 보내기 위한 두께가 한 3분의 1 정도 두께면 충분하죠. 그러면 투팁 회전에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보내주면 내 공 코너 쪽으로 들어가고 득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지금 배치 되게 까다로울 수 있는 배치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내 공은 코너로만 가면 돼요. 그럼 공에 맞는 면에서 라인 이렇게 봤을 때 3팁 구간이네요. 가볍게 그 라인에 3팁 회전만 얹혀주면 됩니다. 이렇게 쳐주면 안전하게 코너 쪽으로 보낼 수가 있게 돼요. 자, 지금 배치를 한번 볼게요. 공에 맞는 면에서 45도 라인 찾았더니 지금 투팁 구간입니다. 투팁이면 코너로 가는데 지금 코너보다 한 반칸 정도, 반칸 조금 더 길어도 득점이 되겠네요. 반칸 이상 길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투팁이 아니라 3팁으로 그 라인을 보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쳐주면 아주 확률 좋게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오늘의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공에 맞는 면 옆에서 45도 라인을 딱 긋고 지금 원팁 구간이네요. 원팁을 주면 코너를 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코너를 안 돌리고 더블 쿠션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 말은 원팁 회전이면 도니까 회전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무회전으로 한번 쳐볼게요. 무회전으로 같은 라인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주면 보세요. 코너가 돌지 않고 이렇게 더블 쿠션을 또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치는 45도 라인에 투팁 라인에 걸려 있는데 지금 더블 쿠션으로 맞추려면 회전 하나 정도 빼줘야 되겠죠. 투팁이 아니라 원팁으로 치면 코너를 돌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보세요. 코너를 돌지 못하죠. 그러면 더블 쿠션으로 안전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배치를 볼게요. 실제로 이런 배치 많이 뜹니다. 지금 배치가 쉬운 배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의 기준으로 내 공을 코너로 보낼 수 있다면 득점 확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공에 맞는 면에서 45도 딱 그어보고, 아, 지금 투팁 구간이죠. 투팁으로 45도 라인에 보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내 공 코너로 보낼 수가 있어요. 가볍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치면 보세요. 코너 쪽으로 잘 들어가죠. 이렇게 맞춰내는 거예요. 자, 비슷해 보이는 배치지만 지금 이적과 조금 길게 있습니다. 회전 하나 정도 늘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투팁 구간이니까 3팁 회전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그만큼 길어짐이 보이죠? 이렇게 맞춰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도 오늘 레슨 어떠셨어요? 긴각에서 출발하는 단쿠션 출발일 때 이제 자신있게 내 공을 코너로 보낼 수가 있겠죠. 오늘의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뭐 하프 시스템의 절반, 뭐 절반을 찾아서 무회전으로 보내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긴각에서 오늘의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구장 가서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레슨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